만취 택시 승객이 운전 중이던 택시 기사를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으려고까지 했는데요. 경찰이 조사를 시작하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변명했습니다. 이초원 기자입니다. 지난 주말 밤 11시가 넘은 시각, 술에 취한 50대 남성이 택시 뒷자리에 탑니다. 그리고 잠시 뒤 운전석 쪽으로 상체를 내밀어 휴대전화를 쥔 손으로 택시 기사를 폭행합니다. 운전대를 잡지 못하게 뒤에서 끌어안기까지 해 택시 기사는 차량을 왕복 8차선 도로 한가운데 세웠습니다. 그 과정에서 바로 옆을 달리던 어린이 보호 차량과 부딪힐 뻔했습니다. 저 갑자기 뒤에서 핸드폰을 든 주먹이 날라오는데 이게 그러니까 제가 그때 소리를 질렀던 것 같아요. 잠시 뒤 이상한 상황을 눈치챈 다른 택시기사가 차를 세우고 도움을 줬지만 술 취한 승객은 두 택시기사를 번갈아 폭행하고 운전석에 앉아 택시를 빼앗으려 했습니다.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도 침을 뱉고 주먹을 휘둘렀습니다. 하지만 경찰에 입건된 뒤이 50대 남성 승객은 택시기사에게 전화해 너무 취해 기억이 안 난다며 합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 택시기사는 폭행 당시의 공포로 현재 밤운전을 중단한 상태입니다. 핸들을 잡으니까 손님이 다시 보여주는 거예요. 이 사람 술안 챘나? 혹시 때리지 않을까? 밤에 운전을 해봤더니 지금 쉽지 않아가지고. 경찰은 운전자 폭행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이 남성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이초원입니다.